너무 꿋꿋하면 이게 부러지는 게 강하잖아요. 때로는 갈대같이 조금 바람에 흔들릴 때도 필요하거든. 타협을 하라는 게 아니라.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요, 제가 선생님께 어느 한 분의 사주만 일단 제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연 이분의 이 사주 안에 보시는 신점에서 오늘과 과거 그리고 내일은 어떨지 궁금해서 제가 네. 준비를 했습니다. 음력으로 준비를 했고요. 이 사람 관직에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은 제가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어사화를 쓰고 관직에 관을 썼다 그래? 근데 여자야. 오늘은 연예인이 아닌가 보네. 근데 이때까지는 승승장구를 하면서 여태까지 막힘없이도 온 부분이 되게 많아. 추종자들도 많았고. 네. 근데 올해 올 2, 4분기 3, 4분기에 하락세를 조금 탔는지 중상모략수도 되게 많고 추종 오는 사람들이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 되게 많았어. 예. 근데 당사자가 실수로 하는 건 아닌데 밑받침이 되면 제일 필요한 건 가족이란 말이야. 네. 근데 가족의 구설이 들었던지 네. 가족이 조금 시끄러웠던지 네. 내 오른팔 왼팔이 시끄러웠던지 내 주변이 아우라가 좀 많이 시끄러워져서 그게 화두가 된 게 부분이 되게 많아 보여. 네. 근데 그런 사람이라면 장간이야? 혹시 지금 장간이잖아. 추. 네. 응? 네, 맞아요. 응. 바로 대한민국의 법조인이다 정치인이신. 너무 드세.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타협 좀, 그러니까 강직한 부분은 나는 인정을 해요. 네. 이 장간, 추미애 장간은. 근데 너무 부러지질 않고 너무 목을 세운 부분이 있어. 그러니까. 너무 꿋꿋하면 이게 부러지는 게 강하잖아요. 때로는 갈대같이 조금 바람에 흔들릴 때도 필요하거든. 타협을 하라는 게 아니라. 보직이 옆으로 좀 비켜난다 그래요. 아. 담당하고 있는 일 자체가 바뀐다라는 거죠. 응, 바뀌어요. 근데 거기서 다시 일어서. 네네네. 거기서 다시 일어서. 지금은 이 지금 뭐가 안 맞아. 지금 뭐가 다 맞춰도 갈래도 안 맞거든. 그래서 이게 너무 또 굳건하게 세우다 보니까 예. 부러진 나무가 돼버려서 그런데 시끄러운 거는 올 연말이면 없어질 것 같고 내년 운기에서는 조직이 바뀌든지 이게 당이 바뀌는지 모르겠어. 하여튼 이게 옆으로 잘 물러난다 그래요. 물러나면서 이 자리가 바뀐다 그래요. 진짜 올해와 내년까지 포함해서 뭐 한 가지만 조심해야 될까요? 이 양반이? 네. 뭐 다 사람 조심이지 뭐. 사람. 그리고 자기가 너무 굳건하게 강건하게 세우는 예. 이 쇳자락 같은 거를 좀 녹여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창도 너무 세거나 굳거나 크면은 부러지는 부분이 강하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약간은 조금 나를 세우더라도 좀 얇게 바늘처럼 해놔야 하늘하늘 흔들리다가 그게 나중에는 큰 창으로 변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 정확하게 누구인지 딱 짚어주셨고요. 그리고 정치적인 색깔이 전혀 없는 개인적인 선생님의 무당으로서의 의견이니까 이 부분은 참고해 주시면서 저는 어느 당도 아니에요. 자, 오늘도 선생님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재미있는 컨텐츠로 함께하겠습니다. 네.